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교육혁신 모델에 참여했던 한국과학영재학교 최은영입니다. 네, 제목을 제가 만들고 싶은 수업으로 붙여봤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근육을 키우는 잡곡식 클래스. 제가 이런 수업을 만들고자 하긴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서 일단 작년에 지금까지 하는 수업들을 혁신 모델을 하면서 교수님들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정리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어나간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키울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도전, 탐구, 협업,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가진 그런 학생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학생들 너무나 문제는 잘 풀고 흡수는 잘합니다. 지식과 기술을. 그러나 사실상 그것으로 문제를 만들거나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했죠. 특히 요즘에 점점점 미음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저희가 미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죽, 저 너무너무 소화가 쉬운 음식을 말합니다. 즉, 잘 정돈된 1타 강사의 필기 노트라든지 지식, 기술만을 머릿속에 쏙쏙 하는 1타 강사의 강의, 또 저희들도 정말 잘 정돈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쵸? 그러나 이거는 정말 지식과 기술만을 전달해서 학생들을 오히려 나중에는 좀 버리게 되는, 스포일하게 되는 그런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은 미음 수업을 훨씬 좋아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다양하고 거친 수업에 약간은 부적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학생이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배우는 수업, 이제 로드맵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수업을 만들면 학생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학생들 피카소에도 비교할 수 있는데 피카소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너무 널렸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 그림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학생을 키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네, 지식 전달자에서 기획자, 안내자, 퍼실라이터, 거기에 더해서 퍼스널 트레이너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전체를 기획을 하고요. 한 학기 동안에, 그 다음에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퍼실레이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퍼스널 트레이너 역할은 또 뭐냐면 학생들이 각각을 선택할 거예요. 다 획일화된 수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옆에서 학생 한명한 명을 좀 트레인 시켜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의 역할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수업을 전반적으로 수업 안에서는 선생님이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 내에서는. 그러나 그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각각 학생들을 만나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써야 되겠죠. 네,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잡곡식 클래스를 작년에 교육혁신 모델을 만나서 조금 구조화되고 형식을 조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실은 형식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박현주 교수님, 최성현 교수님, 이지혜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셨었는데요. 교수님들이 그냥 저희 수업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수업을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수업을 듣고 많은 조언을 주시고 구조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듈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이것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제 교육혁신 모델에서 저는 일단 창의 연구 활동에 적용을 해봤어요. 저희 학교에는
창의 연구 활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1학기, 2학기, 또 3학기, 4학기 R&E, 그다음에 5학기, 6학기에는 졸업 연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게 먼저 실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창의 연구 활동에 이제 다양한 수업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창의 연구 활동의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창의 연구 주제들이 대부분 고체 화학이라든지 신소재들에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문헌 연구, 그다음에 이들이 거의 다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 구조 검색 및 시각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분자 모델 키트로 만들어 보기, 또 3D 프린팅 해보기, 현장 실험, 뭐 데이터 분석, 연구 주제 탐색, 연구 노트 및 최종 보고서 작성, 기타 등등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단 제가 한 학기 동안 1학년 2학기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문헌 연구, CSD 검색 활용,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CSD 근거에서 연구 주제를 탐색하여 이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논문 검색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검색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리뷰 논문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괜찮은 리뷰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다 공유해서 저희 6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공유해서 같이 읽게 했어요. 같이 읽게 했더니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100%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구조 검색 프로그램인 CSD, Cambridge Structural Database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결정 구조, 물론 그 논문에 있었던 결정 구조 포함해서 이것저것 볼수 있도록 합니다.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익히고, 익히는 데는 사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저가 여기 보시면 다 유튜브를 활용했어요. 유튜브에 다 탑재를 시켜놓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미리 볼수 있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는 이것을 와서 합니다. 하고 저가 옆에서 조금씩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였는데요. 충분히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연구 주제 탐색을 위해서 처음에는 익히고 그다음에 보면서 뭐가 연구가 되었고 우리는 어떤 연구 주제를 탐색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상 내년에 그 다음 해에 R&D를 진행해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결과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항상 2학기, 1학년 2학기 연기생은 대강대강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결과물을 발표를 시켰는데 너무나 주제를 잘 잡아왔고 나름 성장한 것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일단 이 중에서 마지막 모프를 활용한 콜레스테롤 제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2학년 올라와서 R&D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쪽 전공이 아니고 생물에 대해서도 몰라서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잘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정말 학생들을 키우는 게 학생들이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력해주면 가이드해주면 학생들을 훨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계속 가르치기만 했거든요. 연구 자체도 이거 프로그램 활용법 그냥 하고 이 결과물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숙제 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가르쳐 주고 일단 여기서 일단 찾아봐라 큰 주제를 찾아봐라 했었을 때 애들이 더큰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한번 궁금하시면 여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그냥 케미 은영 치시면 저희 웬만한 데이터는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 관련된 영상은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수업 모델 뭐 이런 거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랑 안 맞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마음대로 수업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교육혁신 모형 참여 후에 수업 골격이 굉장히 고조화되고 체계적인 창의 연구 수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동기부여가, 저가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저의 수업 진행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해서 교육 편차를 감소시키는 개별 맞춤형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도전탐구협업 종합적 사고능력 역량 증대에는 따라서 오는 것이죠. 이번 학기에 저는 이제 작년에 했던 창의 연구 수업의 틀을 상위 교과 수업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무래도 상위 교과 수업에는 평가가 들어가니까 조금은 더 힘들겠죠. 이거를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R&E 같은 창의 연구 수업에는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작곡실 수업 흐름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캠드로를 활용해서 유기 링커를 그려보겠습니다. 유기 리간드들을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 논문을 보고 한번 그려보게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유기 링커 기반에서 CSD 검색을 했습니다. 먼저 CSD 검색만으로 이제 연기세에서는 연구 주제를 탐색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합성법을 선택하여 합성하게 하는데 이 합성법에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실온에서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오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할 수 있고 소니케이션 칠수 있고 이런 것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분자 모델 키트로 본인이 이제 선택한 유기 링커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구조를 만들어 보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금속이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간단하게 레고 같은 컨셉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물 분석하기인데 이것 또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었으면 그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인데요. 모든 분석 방법을 다 활용해서 분석할 이유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뒤에 더 설명드리고 데이터 정리 해석. 그 다음에 그 뒤엔 당연히 해야 될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동안 생긴 질문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을 발표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결과 포인트가 됩니다. 또 평가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다음은 한 학기 동안 수업 구성 강계도인데요. 이건 제가 혁신 모델을 하기 전에 다각면에서 접근한다. 다각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한 결과물이나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해서 구성을 해왔었는데요. 수업을 생각보다 제가 원한 만큼 이걸 다할 수는 없었어요. 예를 들면 기본 개념은 간단하게 강의하고 배의결합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싶었죠. 합성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성도 해보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골조를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하고 매직아이 같은 걸로 이 골조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 재미를 굉장히 많이 가미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분자 모델 키트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또한 구경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사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생 주도 수업이고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이때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 즐거운 추억 이런 것들을 전 녹여내서요. 맞춤형 지식이 습득됐으면 좋겠고 창의적 사고 연습하고 통찰력을 기르고 감성 및 공감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수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동일한데 좀더 초점을 맞춘 것은 뭔가 학습 근육, 학생들이 그걸 트레이닝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요. 여기에 역시 즐거운 수업이어야 학생들이 더잘 참여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줄거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밑에 사진 보면, 지금 3명의 학생들이 엎드려 있죠. 이게 시험 치는 광경입니다. 시험을 그룹으로 쳤거든요. 약간의 오픈 퀘스천을 주고요. 이 시험을 서로 논의해서 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시험을 보면서도 뭔가 배워라, 이런 관점, 배워라, 생각하라.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질문을 받아주면, 쌤, 이게 뭐예요? 좀 어려운 질문을 많이 냈고. 그랬는데 논의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도입 부분에서는 얘네들을 이해를 위해서 지식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고 컨셉의 다공성 골조의 이해를 공부할 것이다. 그러면서 금속 조인트가 있고 올게니 링커가 있다. 얘네들을 레고처럼 붙여야 된다. 그게 베이 결합을 활용해서 붙인다. 그래서 베이 결합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금속 조인트가 뭐가 될수 있는지 재료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금속 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징크 포함 여러 가지 메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코발트, 니켈, 카파, 뭐 카드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또 언아이온을 갖고 있습니다. 음이온, 음이온들과 함께 있는데 이 애들이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계속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얘네들이 역할, 케타이온은 다 동일했는데 음이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왜 동일한 프로덕트가 생길까요?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이 생길 것인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질문을 만든다는 거. 우리가 그냥 하나의 렉처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질문이 많이는 안 생깁니다. 네, 앞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이런 나노 세공체 모프를 만약 소개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스펀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 밑에 왼쪽 하단 보면 모프 177이라는 그런 나노세공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를 엄청 많이 흡착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그냥 모프 없이는 9병이나 필요한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그런데 모프랑 같이 저장하면 한 병만 필요하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바로 활동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설명은 10분 이내에 간단하게 호기심만 자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신문 기사나 논문, 유튜브 검색 등을 통해서 이게 뭔지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이 들어갑니다. 탐색과 활동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재료나 그다음에 얘네들의 단위 세포 결정 구조들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는 캠도로를 활용해서 어떤 유기일이간드가 있는지 다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실험할 재료를 선택하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리간드가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 구매하지 못할 리간들도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메탈, 금속 이온들은 일반적인 금속이요. 네, 선택하도록 하는데 조금 제한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일단은 처음에는 캠 드로우를 그리면서 유기리간들을 이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린 것을 캠브리지 스트럭처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옮겨서 내가 찾은 리간드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어떤 골격을 이루는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을 사실 캠드로 활동 1시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 스트럭처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찾고 하는 것을 또 1시간, 2시간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 이미 이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유튜브를 보고 학습해서 올수 있도록 하고요. 현장에서는 서로 질문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논의하면서 할수 있는 활동을 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모든 활동을 2인 1팀 혹은 3인 1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수업을 할 때도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는 머큐리를 활용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시각화해서 그려보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수업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활용법들을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학생들이 미리 이것을 보고 또 수업 시간에도 보면서 할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자, 그러고는 저는 합성을 바로 할수 있도록 했는데요. 프로그래밍 오븐 사용법, 마이크로웨이브 합성기 사용법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보고 오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을 잠시 알려줍니다. 알려주고는 이제 바로 앞에 이미 학생들
팀별로 선택한 재료들을 가지고 합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료도 본인들이 선택을 했고요. 합성 방법도 본인들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은 그래서 다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학생 맞춤형 로드맵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현장 실험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 합성 방법, 그리고 이걸 다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단 어떤 합성법을 선택할 것인지, 물론 그 전에 문헌 연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물론 저는 이 각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법 같은 것은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탑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택하게 합니다. 학생들 그럼 굉장히 신나해요. 제가 수업에는 이번 학기에 적용해 볼 건데요. 이번 R&D를 하면서 학생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잘 따라왔어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또 잡곡을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학습 자료,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제시를 해두는데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필요도 없고요. 본인이 필요할 때 그냥 섭취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는 그것을 활용하고 질문할 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 잡곡이란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다양하다. 두 번째로는 소화가 쉽지는 않다. 그냥 수업 그냥 강의식으로 주면 그냥 냅다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다 움직이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뭐 처음에 연구원리, 연구뉴턴 필수고요. 기본이고 그 뒤에는 다 선택입니다. 합성에서도 이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분석에서도 지금 자료가 7개 있는데 더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난 TGA로 분석을 한다. 그럼 TGA를 보는 겁니다. XRD로 분석을 한다. XRD.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돼 있고 학생들마다 너무나 이제 편차가 심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7개 다 하려면 7개 다 하고, 난 3개만 하겠다. 3개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나중에 질문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입할 때와 보고서 쓸 때 필요한 자료들 또 탑재해뒀습니다. 왼쪽 하단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대지도하는 학생들의 데이터이긴 한데요. 학생들에게도 그냥 가르쳐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타르타릭 액시드입니다. 이 액시드 를 메탈이랑 섞어서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분석하는데, 일단 IR을 찍고 DSC를 찍고 TGA 이 세 개를 이제 찍었습니다. 보통 우리 저기 일반화학 수업에서 IR을 배우고요. 예를 들면 카본일기는 어디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프로덕트와 처음 재료를 비교함으로써 새로 나온 픽은 도대체 뭘 의미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또 DSC를 찍으면서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이렇게 열을 가하면서 열량이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재료는 굉장히 픽이 큰 게 나타나고, 그다음 프로덕트는 큰 픽이 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학생은 이건 뭘까? 그래서 제가 저 큰 픽은 멜팅 포인트다. 자, 생각해봐라. 왜 시작한 재료는 저렇게 멜팅 포인트가 150도, 100 넘어서 약간 170, 150도에서 200도 사이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안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도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TG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로덕트는 보면은 700도까지, 600도까지 가열을 했었을 때 좋게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데, 유기물인 스타팅 물질은 저렇게 0까지 내려갑니다. 웨이트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1년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문제, 질문 이런 것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대부분은 책에 나와 있지 않고 논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것. 거기에 선생님도 답을 모를 수 있고요.
학생들끼리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자체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평가가 중요하기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중간고사에서 한20% 정도 둬서 지식과 기술을 점검하는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사실 20% 이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중간고사에서 배위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배위 함물의 명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시메트리, 이런 것들을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기 말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문제, 나 퀘스천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게 해서 서로 상호 평가하고 저 또한 평가하면서 평가를 마무리할 것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세심한 관찰이겠죠. 네, 그게 좀 어렵긴 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번 학기 때 제가 활용했던 구글 설문 평가였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학생 팀들이죠. 그것을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피드백을 학생들이 많이 적어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혁신 모델에 참여해서 만든 수업이랑 또 계획적인 수업을 공유합니다. 혁신 모델에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수 있었는데요. 연구 수업에는 아무래도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